하는데. 그렇죠. 이제 휴가 계획 세울 때죠. 예. 휴가 계획 세웠어요? 아, 사실 아직 못 세웠어요. 예. 고민이 좀 돼가지고. 아이고, 이래서 문제예요. 이렇게 남봉꾼처럼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고 다니면 나중에 휴가 갈 때 누구랑 가야 될지 그게 아니 진짜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네? 아니 정말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아,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네. 뭐 한 번 골라봐요 그럼. 아, 뭐 누굴 볼 순 없고요. 네. 저는 여러분 모두의 뜻을 가지고. 아, 좀 받아줘. 자, 드라마 맛있는 인생 팀과 JYP 사단의 막강 아이돌이 나왔습니다. 거기 좀 얌전히 있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치마에 춤을 췄을까? 말 많지 않잖아요. 준아, 네. 그거 좀 쓰자. 목소리 좀 비슷했어. 욕을 더 먹을 것 같은데. 아니, 키스 씬이 있었어요. 샷이었어야 되지 않나. 더 못 봤어요? 아니, 그 참 저 깜짝이야. 맛있는 인생에 또 아니고 안 나오잖아요. 네. 예, 그리고 JYP도 아니고요. 예, 아이돌도 아니고 뭐 어쩐 일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살다 보니까 결혼을 두 번 해가지고요. 탐심장! 탐심장! 아니, 진짜 그때 아니, 다들 몇 분 됐는데? 좋았습니다. 아, 예. 아니, 진짜 3분 만에 네. 두 번째 이제 결혼한 게 네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돌의 엄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여러분 아시나요? 키스키스 유키스라고. 네. 네, 그 유키스가 또 제 아이들이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이 또 유키스와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다 내 자식들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이돌의 엄마죠, 엄마. 네. 대모, 대모. 그, 아니, 그리고 일단은 우리 건희 씨랑도 몽땅 내 사랑에서 우리 건희 씨, 가희, 그렇죠. 아들로 윤두준이 또 제 아들이었고 또 제국의 아이들의 동준이가 또 저랑 또 드라마 했었고 아이돌들의 대모 건희 씨. 아니 근데 굳이 결혼을 두 번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정종수 씨도 궁금해요. 정종수 씨. 네.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아이돌도 아니잖아요. 아이돌은 아니지만. 네. 네. 아이 셋이에요. 아빠 나왔다. 네. 네네. 예전에 갈갈이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님이셨어요. 그때 양세형 씨 연습생이었고요. 저도 연습생이었고 이제 편의점을 갔는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드리니까 야, 너 잠깐 이리 와봐 이러더니 현금인 줄기에서 돈을 뽑더니 그냥 저는 처음 인사했는데 돈을 주셨어요. 근데 웃긴 거는 제가 이렇게 몰래 봤는데 잔액이 12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용돈을 3만 원을 그때 아 줬어요. 아 힘들어 보여서. 요즘 제가 힘드니까요. 예. 3만 돌려주세요. 요즘 제가 힘듭니다. 아니, 야, 근데 경립신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눈에 띄고. 아, 저요? 아. 네. 어떤 스타일인가요? 남자 아니에요? 아, 저, 아, 좀 제 부르 말씀. 엠마 왓슨 머리. 엠마 왓슨 머리. 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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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마 왓슨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야, 엠마 왓슨. 약간 쌈디 씨 헤어스타일은 비슷해요. 쌈디, 쌈디. 아니, 자세히 보면. 쌈디 씨가 3년째 저거래요. 쌈디가 아니라, 예뻐지셨어요. 아, 진짜로요. 엠마 왓슨 보고 있나? 결혼하면 오늘 또 이렇게 맛있는 인생품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봤는데, 예지원 씨는 임채무 선생님하고 러브라인. 아, 진짜요? 도전인데요? 아니, 사실 뭐, 나이 차이가 진짜 좀. 일단 24살? 부녀 관계. 이게 가능할까요? 한류 도식인데. 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연극할 때, 네. 류덕환 씨랑 상대역이었었거든요. 아, 류덕환 씨요? 류덕환 씨. 한층 연하잖아요. 예. 위아래로 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야. 네. 어느 쪽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훨씬 나이가 많은 남자, 그리고 훨씬 나이가 적은 남자. 궁금하다. 다 좋아.